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남고 대명동에 남산 역세권 위치한 건물입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가 무려 110평입니다. 대형 건물이고요. 가격도 평당 1,900만원대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매물입니다. 본 건물은 남구에서 시장이 잘 형성이 된 대명시장 바로 위치한 건물에 임대 수요는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학생 수요 그리고 동성로와 인근 상업시설 종사하시는 직장인 수요를 끼고 있는 위치라 공실 걱정이 없으며 역세권에 교통까지 편리해 거주하기도 좋으며 가구수가 많아 고수익 낼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여기가 바로 대명시장입니다. 대명시장도 상권이 꽤나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기 앞에 대도로변에서 진입하면 연안쪽까지 상가가 쭉 이어져 있고 오늘 바로 이 대명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건물 바로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보람 여기가 대명시장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보이는 시장 옆에 이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보시면 1층 주차장, 2층, 3층, 4층, 5층으로 건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 땅이 무려 110평입니다. 110평에 여기는 살림 가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투룸하고 쓰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투룸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그리고 쓰리룸은 뭐 직장인들이나 살림 가구 뭐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분들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건물 땅이 커서 월세 많이 받는 쓰리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월 수익도 꽤나 좋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투룸 2가구와 쓰리룸 8가구, 주인 세대로 총 11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북쪽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 대지는 364제곱미터, 건물 581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110평, 건물 176평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8대,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1억, 대출은 7억에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차시에 임대보증금 8억 5백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 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620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369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차장은 현재 여기 북쪽도로에서 건물 내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단기 옆쪽으로 주차 한 대 가능하고 그리고 차단기를 넘어서면 들어와서 입구 쪽에 여기가 주차 두 대 그리고 안쪽으로 주차가 다섯 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8대 건물 내 주차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면 되고 안쪽에 저렇게 또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문이 닫혀 있고요. 여기는 창고로 쓰실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은 SMC 소재로 해서 얘들이 화재시 굉장히 강한 소재입니다.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차장 바닥은 스탬프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여기 무인 택배 보관함도 시공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주인세대 비어져 있으니 내부 한번 들어가서 주인세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현관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이고요. CCTV는 총 6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2층하고 3층하고 공간이 동일한데 2층 구조 보여드리고 제가 바로 주인세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201호 그리고 안쪽으로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안쪽으로 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이렇게 가구수가 2가구 들어가 있고 앞쪽에 2가구에서 3룸 3개하고 미니투룸 한 가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제리의 주인세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4층인데요. 4층 내리면 3룸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인세대 구조인데 여기도 거의 원룸식 크기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인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인실에 들어오시면 바로 사면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 복도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일괄 스위치 소등 스위치 옆에 있고 여긴 또 엘리베이터 바로 신발장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실에 내부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돼지가 100평이 넘는 돼지입니다. 중위세대 사이즈 엄청 좋아요. 그럼 바로 주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본 건물 주방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에 있는 공간인데요. 주방도 상판도 굉장히 세련되게 시공을 해두셨고 싱크 색감과 전체적인 조화가 참 잘 어울리는 내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라인 조명으로 주방 조도를 맞춰줬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요 뒤편으로 냉장고 놓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선반을 또 이렇게 짜두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아서면 작은 방이 있는데요. 작은 방 여기 방 하나 사이즈 그리고 제가 여기가 현관 입구에서 원룸 구조한 게 더 있다고 했죠.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요 건물 요 방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쪽 원룸에는 요 뒤쪽으로도 공간이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은 방 보여드렸고 여기는 뭐 창고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세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 옆에는 여기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고요. 각방 제어 시스템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각방마다 보일러 리모컨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작동하기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 공간 참 넓습니다. 전체적인 요 거실하고 주방 공간 사이 공간까지 하면 거의 아파트 한 40-50평대 거실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리는 전망 없이 확 트여 있습니다. 앞쪽에 앞산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용 화장실 공간도 이렇게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샤워 호스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샴푸대 놓는 것도 이렇게 홈을 파둬서 타일 작업을 해서 샴푸 같은 거 바디워시 같은 거 저기다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두 번째 작은 방 안쪽에 보면 또 시스템 장을 짜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보면 각 방마다 이런 부수적인 공간들이 다 있어요. 첫 번째 작은 방에도 그렇고 이게 두 번째 작은 방에도 내부 드레스룸도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구실구실한 짐들 보관하기에는 엄청 공간이 잘 꾸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여기 들어서면 붙박이 장으로 안방에 이렇게 장을 하나 짜두셨습니다. 그리고 안방 창도 남향을 하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터널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가 바로 다 대명시장입니다. 대명시장 바로 옆에 낀 건물이라고 제가 영상 초반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안방에는 부부 욕실도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거 문 뒤쪽에도 선반이 짜여져 있고 스타일러는 기본 옵션으로 에어드레셔네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목작업으로 여기 중간 거실과 주방 공간을 분리를 딱 시켜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주인 세대일 것 같아요. 각종 옵션도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식기 세척기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에어드레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 옵션도 참 좋은 그런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옥상으로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 건물 여기 5층인데요.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고요. 5층 옆에도 현재 3룸이 한 가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하는 쪽으로 옥상으로 나가는데요. 옥상으로 이렇게 나가면 자, 옥상 공간입니다. 여기가 주인 세대 거실이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 보여드리면 여기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남산 자이 하늘채 요번에 입주를 했는 아파트죠. 그리고 앞쪽에 터널이 대명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저기가 KCC 스위첸 아파트 저기도 곧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 뒤편에는 우방 지금은 이제 이랜드 타워 보이고 여기 대구대학교입니다. 여기 간호학과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 수요 이쪽 건물 임대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가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주로 이렇게 저기서부터 이렇게 빨간색 건물, 푸른색 건물 보이죠? 학교와 부지가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마주하는 쪽에는 화성파크 드림. 저기 앞쪽이 남산역인데 도보 한 600m 정도 되니까 도보로 능력차가 한 10분 정도 하면 충분히 남산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진성타워 보이시죠? 저기 조금만 내려가셔도 방곡에 2호선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오늘 건물은 아무래도 3호선이 조금 더 가깝고요. 운동삼아 걸어가기에는 2호선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평당 금액 1,900만원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시면 오늘 건물 더욱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인수 조건은 비슷합니다. 인수 조건은 비슷하지만 인수를 한 후에 월 수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익도 잘 나오고 땅도 크고 역세권에 바로 시장까지 있어서 생활까지 편리한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아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